자, 일단 배울 게 많아. 배울 게 많은데 쌤이 봤을 때는 놓칠 만한 걸좀 잡아줄 테니까 18번에 별표 좀, 19번에 별표 좀 쳐놓고, 19번에 별표 쳐놓고, 그 다음에 22번 별표, 23번 별표. 하고 뭘 봐주고 싶냐면 23번은 범주화야. 범주화라고 좀 써놓고. 그 다음에 19번도 크게 보면 범주화야. 범주화라고 좀 써놓고. 되게 중요해. 지금 세트가 잘 냈어. 근데 아쉬운 거는 23번을 문제를 좀 잘못 내서 이게 좀 아쉽고, 나머지는 문제 자체가 나쁘지 않아서 얘 한번 잘 연습해볼게. 잘 봐. 일단 쌤이 원하는 거. 자, 22번을 먼저 풀래, 19번을 먼저 풀래를 결정하는 건데, 포인트는 정하면 되는데 나는 뭐가 편하냐면 얘가 편해. 왜냐면 가나다를 공통범주로 묶어주잖아. 응, 알겠지? 가나다를 공통범주로 묶어주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든 공통범주로 묶어주기 때문에 쌤은 22번부터 풀었단 말이야. 됐지? 그래서 22번부터 잡으시고. 내가 푼건 이렇게 22번 잡고, 그리고 나서 19번 잡고. 같은 문제야 되니까. 19번 잡고, 또 23번 같이 잡고, 이렇게. 요 순서로 간 거거든? 요걸 한번 잡는 걸로 연습해볼게. 됐지? 오케이? 자, 갑시다, 그럼. 해보자. 잘 봐. 사대부 문인들은 문학을 통해서 바람직한 삶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형상화했대. 됐지? 그럼 자, 해볼게. 벼슬길에 나가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관인의 삶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럼 봐. 일단, 첫 번째로, 벼슬을 원하는 삶이니까 관인으로 잡으시고. 됐지? 자, 그 다음 한번 더. 정치현실에서 물러나 자연을 즐긴대. 그러면 이거 가야지, 우리. 자, 벼슬에서 뭐 했어? 물러났지. 됐지? 그러면 뭐를 즐긴다 그랬어? 자연을 즐기잖아. 그럼 이거는 자연조화 기지니까 뭐의 삶이야, 이제? 처사시, 이렇게 가야지. 이제 알겠죠? 그럼 이거 배운 대로 해보자. 이거는 항상 쌤이 얘기했지만 자연 좋고 어디 싫어가 범주야 그러면 속세 요게 범주를 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요 처사 요 범주로 보면 필기 이렇게 하면 헷갈리겠다 요 범주로 보면 나는 머릿속으로 일단 화자는 어디 좋아야 돼? 자연 좋고 어디 싫지? 속세 그렇지 이렇게 잡아야지 요게 지금 두 개를 떨어뜨려 준 거고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잘 봐. 그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요 모든 욕망에서 다 벗어나는 거야 다 벗어나서 외부 세계에 구애받지 않는 초연한 삶을 지향하게 된대. 그럼 세 번째는 이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서 자, 뭐에 구애받지 않아? 외부에 구애받지 않아. 그래서 완전히 초연해. 이렇게. 됐어? 오케이. 요세 가지야. 그럼 범주는 세 가지 준 거야. 자, 그럼 해볼게. 잘 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선택지가 어디 거를 잡고 노는지 보면 돼. 선택지가 어디 거를 잡고 노는 거. 자, 1번 봐. 여관 같은 세상에 하루살이 같이 나왔다와 대장부의 할 일이라고 하는 데서 끊어봐 여기까지 조건부 여기까지지 그럼 자 해볼게 무슨 살이라고 해놨으니까 지금 하루사니까 하루살이니까 밑에 보면 봐 화자는 삶을 잠시 뭐 하는 거 지나가는 거 그렇지 하루살이랑 잠시 지나가다는 무슨 관계로 잡아놨지 지금 동의어 잡았지 됐죠 근데 봐 뭐의 삶을 지향한다야 처사의 삶이지. 그럼 처사의 삶은 보기에 따르면 물러나서 뭐의 삶을 원해야 되니까. 자연인데. 근데 여기서는 대장부의 뭐래? 할 일이잖아. 이게 추상적이잖아, 지금. 대장부의 할 일인지가 명확하게 떨어뜨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앞뒤 문장에 이제 무슨어가 안 잡히니까? 동의어가 안 잡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지 가서 지문 가서 무슨 책 하면 돼? 팩트 보면 돼. 그렇지. 이거 잡아야지. 요 사고력이야. 딱 떨어뜨리는 걸 자꾸 연습해봐. 알겠지? 문화가 일관적으로 풀면 돼. 알겠어? 일관적으로 풀면 돼. 자, 그다음 봐. 뼈마디가 흩어지니 어느 소 되려 할 꼬에서 화려한 관인의 삶을 희생에 빗대어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자, 끊어봐 여기까지. 바람직한 삶에 대한 화제를 뭘 드러내고 있대? 생각이지. 그럼 요거 봐 이제. 요게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뼈마디가 흩어지니까 어느 소 되려 할 꼬에서 이게 너희가 안 잡혔을 거야, 조건부가. 이게 안 잡혔을 건데 요분들이 해석하는 건 화려한 관인의 삶을 뭐에 빗대고 있대? 희생에 빗대고 있지. 그래서, 자, 무슨 쪽으로 인식하고 있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그러면 바람직한 삶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잖아. 그럼 이게 포인트가 바람직한 삶에 대한 화자의 생각은 보기에 따르면 몇 가지였어, 총? 세 가지지. 요세 가지를 또 추상적으로 서술해 놨잖아. 세 가지를 또 추상적으로 서술해 놨지. 그러면 이거는 가에서 해결이 안 돼, 이 포인트는. 됐죠? 그럼 나는 가는 당연히 무슨 책 하러 가야 돼? 팩트 체크하러 가야 돼. 여기서 해석이 안 돼, 지금. 포인트가 안 잡히잖아. 됐지? 요거 한번 해봐. 자, 그다음 3번. 자, 이건 될것 같아. 뜬구름 같은 뭐를? 부기. 어디에 삶이지? 속세를. 그렇지. 따를 줄이 있겠느냐는 안 따르겠다는 얘기지. 서리법이니까. 그래서 돌리면 어디에서 삶을? 자연의 삶을 무슨 쪽으로 그려? 긍정. 그렇지. 그럼 이거는 처사범주가 들어가지? 그러면 4번 또 끌고 오면 맑은 송풍. 자연. 됐지? 산월. 자연. 자연 속에 나쁜 인간 노라. 그러면 이건 어디에 삶이야? 확실히? 서사. 그렇지. 됐죠? 그러면 이거 나지무는 범주가 뭐로서의 삶의 기준이야? 처사로서의 삶의 기준으로 한 방에 떨어뜨리는 거야. 됐지? 오케이. 자, 그래 놓고. 자, 봐. 그럼 요 처사로서의 삶은 나지무으로 기준 잡고. 됐지? 그 다음 자연조와 속세 실현은 머릿속에 잡아놓은 상태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 다음 만물이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야말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대. 그럼 봐봐. 만물이 있다가 없다지. 그럼 만물은 무슨 존재인 거야? 외부적 존재로부터 자유로운 모습이지. 됐지? 만물은 있다가도 하고 없다고도 하더 가니까. 됐죠? 그러면 글쓴이는 삶의 찰나적 속성이야. 있다 없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욕망이 뭐한 삶이야? 초연한 삶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외부적 대상으로부터 뭐한 삶의 모습인 거야? 초연한 삶의 모습인 거야. 그러면 이거는 잘 봐. 얘를 내가 다로 꽂고 들어가면 돼, 시험 볼 때,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팩트체크를 필요하게 만들었던 게 가지문인 거야, 명확하게. 이제 알겠죠? 그래서 얘를 잡으러 가는 거야, 시험 볼 때. 이렇게. 됐지? 그럼 자, 행동 봐. 행동 봐야 돼. 시험 볼때 가를 잡으러 들어가서 팩트 잡으시고, 여기서 잡아지면, 19번하고 23번 할때 19번이 무슨 지문이었으니까. 가지문이지. 여기서 잡은 거 끌고 들어가면 돼. 알겠죠? 시험 볼 때는 여기서 잡은 거 끌고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 23번은 다지문에 대한 감상의로 뭐 하지 않은 문제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이거는 얘 끌고 가면 돼. 알겠지? 이건 애초에부터 얘 끌고 가는 거야. 얘를 끌고 싹 들어가는 거야. 시험 볼때 이렇게. 알겠죠? 요게 한 문제라는 걸 깨우쳐야 돼. 시험 볼 때. 알겠죠? 그 다음에 봐봐. 20번 봐봐. 뭐의 관점이야? 나의 관점이지. 그럼 나의 관점은 뭘 갖고 놀란 얘기야? 어디 좋고? 자연 좋고 어디 싫어? 그렇지. 이거 가지고 놀란 얘기야. 알겠죠? 그럼 바로 가자, 이제. 자, 쌤 해볼게. 20번 문제는 자연 좋고 속세 싫어가 기준이니까 출제도는 쌤이 뭐 찾는 게임이랬어, 이거? 단어 찾는 게임이라 그랬잖아. 그렇지. 이렇게 가자, 그랬지. 자연 단어야, 속세 단어야. 이거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이제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20번에 기억하고 니은 보면, 기억은 뭐야? 어차피 가 팩트체크 가야 되니까 가볼게. 기억은 무슨 명이지? 공명이지. 그럼 어디 단어지? 속세. 그렇지. 됐지? 그 다음 니은은 어디 단어지? 일산풍월이지. 산의 풍과 월이지. 어디 나눠야? 자연. 또 화자 어디 좋고? 자연 좋고. 어디 싫어? 속세 싫어로 풀란 얘기야. 알겠지? 그니까 20번은 정답이 그래서 3번 떨어뜨려 주는 거야. 기억, 공명을 이루는 일로부터 물러나시고, 됐지? 속세 싫어 하시고, 어디에서 즐기세요? 자연에서 즐기세요. 해서 20번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풀어야 돼. 알겠지? 요거야. 문학은 쌤이 얘기했지만, 아무리 복잡해도 풀면서 하나로 다 묶여야 돼, 범주가. 범주가 다 묶여야 돼. 알겠지? 그래서 내가 22번부터 푸는 거야. 다 됐지? 그럼 자, 팩트 갈게, 이거. 자, 해보자. 잘 봐. 쌤 푸는 거 봐. 필요한 것만 딱 잡으면 돼. 봐. 여왕 같은 세상에 하루살이 나왔다가, 자, 보세요. 공명도 못 이루고 썩으면. 공명도 못 이루고 썩으면. 공삼백골이 아니 늦거우냐. 늦거우냐 단어 몰라도 돼. 자, 해볼게. 하늘의 뜻을 이어 법칙을 세우면 옛성인의 사업이오. 봐봐.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뭐할 거야? 전하는 게 뭐에 할 일이지? 대장부에 할 일이지. 됐지? 그럼 내 이름을 날려야 돼, 안 날려야 돼? 날려야지. 그럼 이거는 처사로서의 삶이야? 처사로서의 삶이야? 관인으로서의 삶이야? 관인이지. 그렇지. 이제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쌤은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뭐를 꽂으면 돼? 가를 꽂으면 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잘 봐. 생애는 유한하곤 하고, 삶은 유한하지. 삶은 유한해. 죽음은 무궁무진하지. 그러니까 사는 건 유한하단 얘기야. 삶은 유한하단 얘기야. 죽으면 쭉 간단 얘기야. 죽음은. 됐지? 그래서 봐.
유한한 생애로, 삶은 유한하니까 썩지 않을 이름을 영구히 뭐하고 싶어? 전하고 싶어. 이거잖아. 됐죠? 그러면 얘는 처사로서의 삶이야? 처사로서의 삶이야? 관리로서의 삶이야? 관인이야. 내 이름 날리고 싶어. 이게 기준이니까. 됐지? 그래서 22번을 일단 정답 몇번 잡으면 돼? 1번 잡으면 돼. 알겠지? 이렇게 가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내가 이제 19번을 갔을 거 아니야? 19번 가면서 22번을 왜 문제를 이렇게 했는지를 깨우친 거야, 쌤이. 이게 그래서 잡힌 거야. 잘 봐, 이거. 이 문제 진짜 좋아. 잘 봐. 소먹이는 아이야 하고 말을 건네며 질문하는 화자와 누구신고라고 말하면서 답변하는 화자가 등장하여 두 화자지. 일단 밑줄 두 화자 잡으시고. 이게 어려웠을 거야. 이게 시험에서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들어가는 친구들이 많이 없었을 거거든, 이거. 근데 봐. 해볼게. 화자가 뭐 해줘? 달라지지. 그럼 화자가 두 명이란 얘기야? 그럼 잘 봐. 쌤이 처음에 중략 앞부분에 읽었을 때는 뭐로서의 삶이지, 지금? 관인이지. 됐지. 그럼 봐봐, 이제. 전반부에 무슨 노래야? 묻는 노래지. 그럼 중략 위는 뭐로서의 삶을 원하는 거지? 관인이지. 자, 그럼 봐. 쌤 푸는 거. 일단, 첫 번째 화자는 자신을 무슨 삶이라고 봤고? 관인으로서 이름 날릴 거지? 됐지. 그리고 이걸 무슨 화자라고 봤지? 묻는 화자가 나왔지? 자, 그 다음, 우리한테 준 거는? 묻는 화자와 묻는 노래와 됐지? 그 다음 뭐 하는 노래야? 묻다와 뭐 하다지? 답하다지. 이것이 이제 알겠지? 요 구조야. 됐어?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내가 잡아놨단 말이야. 문제 풀때잘 봐. 이 문제 좋아. 공부 안할 거거든 이거. 애들 올해 수능 어렵다. 계속 얘기하지. 수능 어렵다. 됐어? 그럼 다시 묻다와 뭐 하다야? 답하다야. 자, 해놓고 잘봐쌤 푸는 거. 장수, 단명이 운명이다. 운명 동그라미 치고. 영락은 운수에 달렸다. 그럼 공통범주는? 운명과 뭐가 공통범주지? 운수지. 그렇지. 공통 잡혔지? 그럼 자, 동의하세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뭐가 있다? 운명이 있다. 대치. 그럼 두 화자 모두? 두 화자 모두? 자, 묻는 화자와 답하는 화자 모두 인간에게 뭐가 있는 거야? 운명이 있어. 자, 이건 공통범주 준 거야, 지금. 대치. 자, 여기 잘 봐야 돼. 2번 봐. 아름다운 이별을, 이거 나왔지? 아름다운 이름을 뭐할 거야? 전할 거야지? 이거 뭐였지? 관인. 됐지? 자, 그 다음 봐. 천생 만물하여 살아갈 일이 다 있다고 대답하는 것에서 이게 내가 안 잡힌단 말이야. 이게 안 잡힌단 말이야. 자, 그럼 볼게. 봐. 삶에 대한 두 화자의 관점이 서로 뭐 하대? 다르다 밑줄 쳐봐. 그럼 이제 생각해봐. 23번이 바탕이야. 22번이. 22번이 바탕이야. 앞에는 뭐를 원하는 삶이야? 관인을 원하는 삶이지. 뒤에는 뭐를 원하는 삶이야, 그럼? 화자의 관점이 다르면. 자연, 처사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근데 봐. 요 단어가, 천생이 만물하여 살아갈 일이 다 되었다라는 단어를 뭐로 찾는 게 힘들어, 지금? 처사가 어렵지. 그러면 2번을 잡으러 가야 돼, 시험 볼 때. 같은 태도인지 다른 태도를 봐야 될거 아니야? 이제 알겠지? 이거 잡으러 가야 돼? 그러면 2번을 못 지워? 자, 근데 잘 봐. 3번 봐. 아름다운 기약을 바라는가? 이별의 슬픔을 중하신가라고 말하는 것에서 끊어봐. 여기서 내가 눈에 확 들어와. 뭐 하는 노래야? 답하는 노래지. 자, 보세요. 누가? 상대가. 묻는 애가. 뭐해 보여? 근심별표. 그럼 생각해. 둘이 관점이? 같다고 하는 거야? 다르다고 하는 거야? 다르다고 하지. 다시. 답하는 애가 묻는 애한테 너 근심이 있어 보여? 라고 얘기하는 건 삶에 대한 태도가 같은 모습인 거야? 다른 모습인 거야? 다른 모습이지. 그렇지. 이게 범주가 꽂혀야 돼. 그러면 얘가, 봐봐. 이별의 슬픔이 중하니까 근심스러워 보이는 건 이별했단 얘기야, 이렇게. 이거 잡아놓으면 돼. 됐지. 그럼 봐, 이제. 쌤 하는 거. 자, 둘이 태도가 지금 같은 태도야? 다른 태도야? 다른 태도야? 됐지? 그러면 관인의 태도에 다른 태도는 무슨 사가 돼야 되지? 처사가 가야 되는 거지? 자, 잘 봐. 이거 이 설정이 중요했던 시험인데. 이 설정이 중요했던 시험인데. 4번 보면 우리는 어리석어서 대도를 몰라라고 답변하는 것에서 자, 봐. 답하는 노래 화자가 자신의 무지를 인식해서 상대에게 뭐 하고자 한대? 배운다 별표. 몇 번이나 충돌해? 일단 크게 보면 2번이랑 충돌하지. 2번은 너랑 나랑 뭐가 다르다야. 관점이 다르다지. 4번은
관점이 다르다야 내가 모르니까 너한테 배운다야. 너한테 배운다지. 그럼 그 관점이 다른 거야. 관점을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고자 하는 거지. 그렇지. 2, 4번이 충돌이야. 이게 돼야 돼. 이게 돼야 되고, 자, 잘 봐. 쌤이 다르다로 관점을 두면 뭐로서의 삶인데? 서사로서의 삶인데? 이해됐어? 따른다고 하면 뭐로서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관인. 그렇지. 그러니까 충돌이야, 이게 지금. 하나는 관인이고 하나는 처사야. 이제 알겠죠? 잘 봐. 이거 되게 좋아, 문제. 다 됐어? 그럼 5번 조건부가 끝내준단 말이야. 인생이 저렇다 하니 뭐 하는 거야? 나뭐칠 거야? 소칠 거야. 이거잖아. 알겠지? 그럼 화자 뭐 하면서 살겠대? 소치기 하겠대. 그러면 관인으로서의 삶이야? 처사로서의 삶이야? 처사야. 같이 간 다음. 화자가 자신의 생활 경험에 근거해서 질문에 답변하지. 자, 자신의 생활, 뭐로서의 삶을, 뭐치기 하고 있어, 얘 지금? 소치기 하고 있지. 그럼 뭐로서의 삶이 기준인 거야? 처사로서의 삶이 기준인 거지. 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가장 눈에 띄어야 되는 거 지금 몇 번이 띄어야 되는 거야? 2번이 뛰어야 되는 거야. 아니, 2번은 다르다? 그럼 몇 번이 뛰어야 되는 거야, 지금? 4번이 뛰어야 되지.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중량 밑부분 읽을 때 어떻게 읽을 거야? 뭐로서의 삶을 읽어야 돼? 처사를 읽어야 돼. 근데 잘 봐. 이 문제가 좋은 건 22번에 2번이야. 이분들이 왜 가지문을 팩트체크로 냈는지가 이제 잡히는 거야. 이 분석을 할줄 알아야 돼, 시험 볼 때. 잘 봐. 우리 이거 팩트체크가 안 됐지. 팩트가 안 됐지. 자, 얘 봐봐. 뼈마디가 흩어지니 어느 소 되려 할 거에서, 자, 봐. 화려한 관인의 삶을 희생에 빗대어 관인의 삶을 무슨 쪽으로 인식하고 있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그럼 관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 뭐로서의 삶을 원해야 되지? 처사. 그렇지.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했던 바람직한 삶의 화자의 생각은 뭐였던 삶인 거야? 처사인 거야. 그렇지. 이분들이 이걸 원했던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1번은 처사의 삶이 아니라 묻는 애는 무슨 삶을 원했고? 관인의 삶을 원했고, 중량 밑에 부분은 답하는 애는 뭐의 삶을 원하는 거야? 처사의 삶을 원하는 거야. 이두 문제를 팩트체크로 바꿔놓고 구체화시킨 문제는 19번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제 알겠지? 요거야. 이게 됐어야 돼. 문제 풀때 22번에 1, 2번은 추상적으로 냈다. 팩트체크가 필요했다. 그럼 팩트체크를 왜 하게 만들었냐라고 보면 19번 문제의 보기 문제랑 엮어야 돼서 그런 거야. 이제 알겠죠? 오케이. 포인트는 이거야. 그러니까 위에, 중량 위에 애는 뭐의 삶을 사는 거고? 관인이고 중량 밑은 뭐의 삶을 사는 거야? 처사. 그렇지. 이걸 묻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22번을 팩트를 묻게 되는 거야. 두 문제 엮어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제 알겠지? 문제 엄청 좋잖아. 결국은 한 문제라는 걸 깨우쳐야 돼. 알겠죠? 한 문제라는 걸 깨우쳐야 돼. 이게 엄청 중요해. 알겠지? 됐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 지문을 읽으면 얘는 뭐로서의 삶이 기준이라고? 처사가 기준이야. 됐지? 그래서 요 읽을 수 있는 포인트 자체를 잡으러 가는 게 결국 21번 문제니까. 결국은 21번이잖아. 그래서 21번 잡으러 가면 돼. 그럼 잘 봐. 1번에, 자, 공삼백골이 그 안이 늦거우냐는 생각해. 해석 안 돼도 중량 윗사람은 뭐로서의 삶을 원하는 거야? 관인으로서의 삶을 원하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공명도 못 이루고 썩으면 공삼백골이 그 안이 늦거우냐 몰라도 돼. 이름을 못 알리고 썩으면 좋다야 싫다야. 싫다. 이렇게 읽으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1번 보면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 뭐의 감정을 느낀대? 후회가 아니지. 다시. 나는 후회하고 있어. 관인의 삶을 살 거야. 관인의 삶을 살 거야지. 버리면 돼. 다 됐니? 됐죠? 그 다음에 봐. 해볼게. 유한한 생애로 썩지 않을 이름을 전할 거야. 됐지? 왜? 생애는 뭐 하니까? 유한하니까. 나는 죽음은 끝나. 근데 내 이름은 끝까지 남았으면 좋겠어. 이 얘기잖아. 됐지? 그래서 2번 선택지 보면 21번에 삶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욕망이지. 욕망 동그라미 치고 됐어, 이거. 이 욕망은 뭐로서의 욕망이야? 관인.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라고. 해서 정답 몇 번이지? 2번 잡는 거야. 자, 3번 선택지 봐. 임과 이별한 밑줄. 이별한 누구의 외로운 처지래? 자신인데. 자, 생각해. 그냥 가면 안 돼. 근심이 많으신가? 이별의 슬픔이 중하신가지? 이거 누구한테 하는 소리지? 화자한테 하는 소리야? 답하는 소리야? 답하는 소리. 내 얘기가 아니지? 너 슬퍼 보여? 이 얘기지. 이제 알겠죠? 오케이. 그럼 이거는 자신의 슬픔인 거야? 상대방이 슬픈 거야? 상대방이 슬퍼 보이는 거지, 이렇게.
됐죠? 그래서 봐. 인생이 저렇도다. 뭐할 거야? 소칠 거야. 됐지? 그럼 자, 여기야, 이제. 녹음 밑줄 자연. 됐죠? 그래서 봐. 자기 맘대로 다닌다, 밑줄. 여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소치는 걸 하면서, 됐지? 무슨 삶을 살고 싶은 거야? 처서로서의 삶을 살고 싶은 거야. 알겠지? 됐지? 오케이. 자, 그다음 봐. 해볼게. 봐. 어느 소와 되려 하니 우리는 잘 보아서 밑줄 내 뭐만 지킬 거야? 분수만 지킬 거야. 그렇지. 이거잖아. 그러니까 분수 지킨다는 거니까. 됐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랬을 삶을 살겠다는 얘기야. 처사. 그렇지.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문제 좋잖아. 잘 냈어. 됐지 이제? 이해됐어? 자, 그다음 23번 별표 쳤지? 잘 봐봐. 선생님은 23번 문제 풀때 범주를 묶었는데 잘 봐. 외부의 세계에 외부의 자극에 뭐 하는 삶을 산다 그랬지? 초연한 삶을 산다 그랬지? 자, 이거 하는 거고 지문을 그냥 읽어서 풀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어차피 수능은 쌤이 얘기했지만 수필이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럼 감상의 적절성이 나왔을 때는 범주를 묶는 연습하라 그랬지? 자, 지문을 안 보고 묶는 연습하자. 공부해야 돼, 이거. 알겠지? 이거 지문 읽으면 너무 쉬운 문제야. 이랬어? 자, 그러면 22번에 5번 동그라미 크게 쳐놓고. 끌고 와. 22번에 5번을 끌고 와야 돼. 자, 보세요. 다시. 보기에 따르면, 뭐? 욕망에서 벗어나서 무슨 세계 구애받지 않아? 외부 세계 구애받지 않지? 됐지? 오케이. 요거야. 요게 기준이야, 지금. 됐지? 자, 갈게. 1번 봐봐. 사람들 별표. 쌤이 항상 말했지? 자, 올해 트렌드는 무슨 쪽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무슨 쪽 사람들이 나와? 일반적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알겠지? 일반적 사람이 아니어도 일반적인 사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대체 그럼 일반적이면 우리는 무슨 쪽이지 않은 걸 원해야 된다 그랬지? 일반적이지 않아야 된다 그랬지. 그렇지. 이게 출제 오더라니까. 9월 평가원에서 가르쳤잖아. 이거 나올 거야, 올해. 두고 봐, 아주 그냥. 세 가지를 했어. 자연물 대상물의 속성. 됐지? 그 다음 상대어. 경험을 통한 상대어. 혹은 일반적이지 않은 속성. 알겠지? 셋 중에 하나야. 그러면 사람들을 딱 봤어. 잘 봐. 보성으로 치장하지. 밑줄. 뭐야? 욕망이 없는 애야? 욕망이 있는 애야? 욕망이 있어서 외부에 뭐 하지 않은 애야? 초연한 애야? 초연하지 않은 애야? 초연하지 않은 거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뭘 지니고 있어서? 욕망을 지니고 있어서. 됐지? 오케이. 외부 세계에 뭐 하지 않아? 초연하지 않아.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거 연습하라니까. 이제 알겠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망에 빠져서 세상에 초연하지 않아. 이렇게 가야 돼. 외부 세계에 초연하지 않아.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됐어? 됐지? 그럼 우리는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은 다시 뭐가 없어? 욕망을 지니고 싶지 않아. 그래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떻게 사는 모습이야? 초연. 그렇지. 이거 주제 주는 거잖아. 잘 봐. 출제 의도는 이렇게 보는 거고, 범주하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해볼게, 그럼.